안녕하세요.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. 오늘은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식초를 사용해서 주라기 화산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재료로는 찰흙, 베이킹 파우더, 식초, 그리고 종이컵과 테이프가 필요합니다. 화산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우선 미리 준비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. 종이컵에 식초 한 컵과 물감을 섞어줍니다. 다른 종이컵에는 베이킹 파우더를 한 스푼 넣고 테이프로 잘 고정시켜줍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화산 만들기를 할 거라 그랬지? 오늘은 우리가 과학 시간이고 역사 시간이라 그랬지? 네, 네.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? 지구의 가운데에는 핵이라는 게 있는데 엄청 뜨거워! 네. 그 뜨거워! 우리가 다 죽어! 네, 과자 용암을 어? 어! 그 핵에서 용암이 만들어져서 올라오는데 그게 화산이라는 데서 화산 폭발을 팡 하고 나면 거기서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용암은 엄청 뜨거워요.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용암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재료가 필요하죠. 이건 뭐야? 베이킹소다.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? 빵? 빨래? 빨래! 아 맞아, 빨래한테 보면 베이킹소다가 들어가 있는 걸로 하기도 하죠. 이 베이킹소다는 뭐에 쓰는 걸까요? 음식! 어떤 음식? 빵! 만들 때 이걸 씁니다.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. 부풀으라고! 야, 과학 박사인데. 자, 요건 뭘까? 식초! 이 식초는 어디에 쓸까요? 그 용암 만들 때. 그렇지, 당연히 용암 만들 때 쓰는데 이건 어디에 보통 우리가 쓰죠? 그렇죠! 식초는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죠. 근데 오늘 화산 만들 때도 굉장히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. 네? 화학에서 얘는 알칼리성이라고 해요. 이 성격이, 성분 자체가. 이거는 산성이에요. 산성은 쉬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막 녹슬게 만들기도 하고. 레몬! 야! 띠가 나와서 여기서 설명해. 맞아요. 레몬 같은 거, 오렌지 같은 거 다 산성이 굉장히 많아요. 알칼리성 근데 얘는 막 뭔가를 막 썩게 만들고 그러면 얘가 탁 들어가면 중성이 돼요.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알겠죠? 오늘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얘네가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? 폭발! 바로 용암 폭발이 될 겁니다. 자! 그럼 시작해보자.
좋았어? 엄청 좋아요. 응, 엄청 좋았어? 유주는? 뭐 만드는 게 재밌었어? 공룡 만드는 게 좋았어? 화산? 저도요. 얘들아, 뭐하고 뭐를 섞었더니 용암이 나왔어? 식초요. 그렇지. 식초랑 베이킹. 오케이. 수고했어.